지금 너무 종교인 아닌 종교인? 뭐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라든지 뭐 천공이라든지 도대체 이런 분들 종교가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이 막 나와서 떠들어대고 종교인 행세를 하면서 종교를 말하면서 지금 세상을 어지럽히고 왜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네라고 하는 그 점도 이제 주요하게 작용했겠네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식도 좀 또 그들이 그 윤석열 정권하고 밀착된 관계라는 그렇죠. 게 자꾸 천하에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종교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당 우리가... 지도부가 다 표 좀 달라고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 아 누구 정광훈이한테요? 예. 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기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디 있어? 그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있었던 종교의 역사가 그렇죠. 부정당한다. 윤석열 그렇죠. 정권에서.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으시겠네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칼뱅, 루터 이런 분들이 등장한 이유가. 종교개혁. 당시 카톨릭이 너무 망가지고 있고, 너무 타락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대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들고 일어나셨잖아요. 저는 이번 성격에는 약간 그런 측면도 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뭐냐면 종교인 아닌 종교인. 종교 무속, 점쟁이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아니 더군다나 다 좋아요. 그럼 사랑이라도 있고 생명이라도 말해야 되는데 왜 뭐 천공이란 이 양반 말하는 거 보면 뭐 그런 게 다 뭔가 재물 바치듯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 목숨들 맞아요. 막 구분이 크게 올 거라는 이 완전히 이런 뭐라 그럴까요? 고대 무슨 진짜 고대 무슨 재물 뭐 완전히 야만 사회로 돌아가는 샤만심. 예, 이거 이런 관점으로 가니까. 종교인들은 말도 안 된다. 한국사가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걸 더는 두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종교인들 자체의 존재가 부정당한다는 그렇죠. 느낌을 가지셨겠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종교인이라고 자꾸 TV에 나오고 비춰지고 한 측면에서도 아마 화가 많이 나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다시 이게 우리가 과거에 3.1운동 같은 독립운동이라든지 민주화운동이라든지 해서 조금 종교계가 그때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아마 한동안 좀 그런 흐름들이 아주 강하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 요즘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개신교, 뭐 가톨릭, 뭐 불교 상관없이 아주 전방위적으로 종교인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정권의 퇴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사실은 물론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사실은 그... 아시겠지만 우리 뭐 교회를 가든 예를 들면 성당을 가든. 전해를 가든 네. 어느 예를 들면 어느 목회자 어느 신부님 어느 스님이 그런 강한 발언을 하시나요? 다 자랑하라 그러고 참으라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도저히 더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거리로 나와서 지금 퇴진을 이야기하고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얘기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지금 예를 들면 있는 거죠.